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 씨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.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